자, 그래서 사실 시청자분들께 이 박사님들이 소개한 인물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설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효 교수님 파트에서 시청자들이 아, 이분 거 굉장히 인상 깊었다. 좋았다. 2호의 인간 1위는 조남수 박사님이셨습니다. 네. 2호 선생님께서 조남수 박사님을 내가 사랑하는 인간으로 뽑아주셨어요. 감사하긴 한데 제가 그럴 자격 있는가라는 생각이 항상 들기 때문에 고마울 따름입니다. 네. 조남수라는 그 박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회의 안전망은 어디선가 거대한 거인이 막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작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막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들은 아마 본인이 타는지도 모르고 태우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참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참 이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저희는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히포크라테스나 네네. 뭐 다윈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데 동료의 이름을 넣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한편으론 지금 하시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시청자 의견이 또 있었나요? 한번 네네네. 읽어주시면. 시청자분들이 글을 올려주신 거예요. 묵묵히 제일의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실하게 꾸준한 것, 조금 창의적인 것. 조남수 선생님의 이야기가 저의 직업관과 인생의 방향을 1도만큼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하게 해주었습니다. 1도. 야. 근데 여기 딱 바로 가로치고 써있어요. 김상욱 교수님, 여기서 1도는 제 마음의 각도입니다. 물리학적으로 계산하시면 김영하 작가님께 혼나실 수도 있습니다. 1도는 무엇인가 팬이시다. 오늘 김영하 작가님 안 계셔가지고 네. 말려주실 분이 한 말씀 오셨을 텐데 분명히. 두 분의 또 티키타카를 이래서 과학자들 이상한 거예요. 큰 간극이 있다. 방송 나가고 그 조남수 네네. 박사님 본인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아, 그 우셨다는 얘기를 제가 너무 그렇게 따님 둘이 있는데 네. 가족들이 보면서 굉장히 그냥 스스로들도 격려하고 네. 좀 뭉클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족들이 그 우셨다는 게 느낌이 와요. 그게 내가 진짜 소리 없이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이 마치 나를 알아준 것 같은 나를 인정해 준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본인이 다른 직업, 직장에 있는 또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로 너무 저희도 감사하다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네. 우리 심채경 박사님의 인간은 혹시 누구이실 것 같은지 한번 추측을 해봐 주신다면? 저는 아마 재봉사들. 재봉사들. 네. 저는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사람은 그 로블링 가족? 다리를 만들었다. 네. 저는 당연히 나죠, 나. 아. 심채경 박사님 본인 자기 자신을 선정해올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딱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많은 추측이 있었지만 네. 아 영광의 1위는 아 역시 10점 만점에 10점 심채경 박사님 제 자신은 저는 10점입니다. 아, 10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멋있다. 그게 남이 평가하는 나는 5점이나 7점이나 네. 실격일 수도 있겠죠. 네. 그게 나라는 심사위원한테는 그게 내가 10점인 거죠. 이야, 의외로 굉장히 외유의 극강의 캐릭터세요. 시청자 의견들이 또 있었는데 네. 럼마 셀프의 인간화, 당당하게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대답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는 저에 대해 가장 엄격한 잣대를 내리고 스스로 상처받고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요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네. 네. 저희 세대의 금기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겸손해야만 한다. 맞아요. 그게 좀 강박처럼 돼 있었던 건데 사실은 자기가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지. 우리 모두가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를 표현 안 했을 뿐이지. 당당하게 특히 이제 심채경 박사님이 하시니까 모두한테 그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읽어주신 내용에 좀 공감하는 게 제가
일기장이나 이런 데 제일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나 때문에 못 산다거든요. 아~ 내가 뭐 못난 일을 한 걸 내가 너무 잘 아니까 그걸 좀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그게 이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내가 나 때문에 못 산다는 되게 스웩이기도 한데요. 그런가요? 아, 내가 나 때문에 못 산다. 아, 나 미쳤나 봐 오늘. 아, 맞아, 맞아. 아, 그런 거예요? 아, 나 진짜 어떡하지? 약간 감독님이 되게 잘하실 것 같아. 내가 아, 남들 때는 아직 못 살아. 아, 어쩜 이렇게요? 잘해. 아, 뉘앙스가 완전 달라지네요. 박사님이 10점 만점 10점을 외치는 건 모든 사람들한테 10점씩 준 것 같았어요. 그때. 아~ 그 사람들이 아~ 다 10점을, 아, 나 10점이구나라고 다 10점을 준 것 같았어요. 오, 아, 예. 그래요. 진짜 그 10점 만점에 10점을 주셨는데 그러지 못한 시절도 있으셨어요. 오, 그렇죠. 예. 사춘기 때부터 20대까지의 그 10년 좀 넘는 시간들을 제가 저를 받아들인 데 되게 많이 사용했어요. 제가 막 롤모델도 이제 정해놨었어요. 머릿속으로 나 저 친구처럼 이렇게 변해봐야지 이런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아. 처음에 이제 임시반장 뽑을 때 저요를 어머. 생전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아는 신춘경 박사님한테 대사건이에요. 저한테도 대사건이었어요. 근데 정말 임시반장만 하고 그만뒀어요. 아. 거기서 실패를 한 거예요. 저는 그런 특성이 안 맞는 사람인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약간 괴리도 느끼고 좀 힘들어하고 나한테 어울리는 면은 따로 있구나를 그때 발견 좀 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김상욱 교수님이 소개해 준 인물들 제일 인상 깊었던 인간이 누구냐? 저한테 가장 많이 이렇게 지인들이 네. 흥미로웠다고 연락을 많이 주셨던 건 뒷시장이었어요. 뒷시장이 가장 연락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야 전 파인만이 가장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죠. 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사실 저를 포함하여 저희 시대의 과학자들이 가장 사랑했던 물리학자는 리처드 파인만이거든요. 우린 얘기해서 그분 이름이 또 나오죠. 리처드 파인만. 아, 이 물리학의 역사에는 유태인 천지이고 파인만도 유태인이었고요. 오. 오늘 제가 주제를 잡게 된 두 번째 동기는 장항준 감독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그 파인만. 아. 여기 멤버 아니에요, 이제 파인만? 네, 파인만 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서. 네, 정말 이제 추측해 주신 대로 시청자분들의 픽, 아, 역시나 리처드 파인만. 아, 역시. 아, 네, 리처드 파인만. 그래서 많은 시청자 의견이 있었는데요. 김상욱 교수님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전 유감스럽게도 물리를 가장 싫어했거든요. 아. 딱딱하고 공식만 있어서 유머와 인간미라고는 정말 1도 없을 줄 알았는데 네. 파인만의 그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물리학자에 대해 새로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 정말로 그랬어요. 김 교수님 많은 좀 훌륭한 분들 많이 해주셨는데 파인만 때가 제일 몰입이 됐었어요. 스스로도 정말. 네. 아마 제가 좋아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제가 좋아서. 사실 이게 재밌는 게 다 모든 인물들이 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하는가에 나왔던 인물이 그렇네요. 아, 아 그렇군. 이해에 다 들어왔고. 네네. 그래서 모두가 상의 마음은 전해지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물에 이렇게 몰입하고 사랑하니까 네네. 그게 다 네네. 전해져서 보는 사람도 그 사랑의 좋은 감정을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입이 되고 어떻게 보면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약간 뭐 이분들의 인간적인 본 면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보고 싶은 김영하 작가님. 네. 아, 또 많았죠. 네. 네. 또. 보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가 뽑은 김영하의 인간 1위 후보는 영광의 1위는 발자크였습니다. 아. 네. 발자크는 어떤 면에서 좀 사랑스럽냐면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인간적으로도 한계를 갖고 있어요. 분명히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귀족이 되고 싶고 허영이 있고 귀족이 누구나 귀족이 되고 싶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발자크 같은 게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글을 올려주신 거예요. 발자크의 일생을 듣는데 발자크의 찌질한 모습에서 나를 발견. 예, 그렇죠. 매우 공감하면서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 발자크 이야기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셨는데 김영하 작가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타인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아, 네, 정말? 작가 참 멋있다. 언어의 연금술사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작가님은. 네. 사실 이 말 말고도 사실 주옥 같은 명언을 굉장히 네. 매우 많이 또 쏟아내셨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취약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 장면이나 이런 데서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중에 누군가가 지기로 결심한 거죠. 사람들이 소설이라든가 책을 읽으면서 끝없이 다시 편집하고 있다고 생각해, 자기 이야기를. 근데 치매에 걸리면 과거를 잃는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건 미래예요.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폄하했던 존재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커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그냥 외계의 존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바이러스처럼 스며들어서 음악이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에게 깃들어서 살고 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잖아요. 예, 야 진짜 원금술사입니다 진짜. 네, 네,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밴드 못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네. 못의 이현 형이라는 네, 분이 네. 계신데 이제 김연아 작가님이랑 굉장히 친분이 있으세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알쓸인잡을 다 챙겨 보고 있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그 김연아 작가님이 지금 알쓸인잡에서 딱 자기 파워의 10%만 쓰고 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신 거죠. 그렇죠. 아주 쉽고 아주 재밌는 얘기만 하고 계시다고. 힘 조절을. 네. 아우 와 김연아 작가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요. 충격 받았어요. 와. 알쓸인잡의 원래 부제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 누가 가장 인상적이었냐라고 했을 때 그 선생님 그 자체를 꼽은 분도 많았대요. 네, 네. 어. 사실 우리가 가져온 인간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본인에 대한 네. 이야기도 하는 이제 그런 포맷이었는데 분량이 또 정해져 있으니까 아유. 많이 못 나가서 너무 못 나갔죠. 아 이게. 그렇죠. 이게 우리가 불안하거나 혹은 기분이 좀 막 다운되거나 이럴 때 각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네. 감정 상태에서 어떻게 해소하세요? 네. 김상학 교수님은 근데 사실 제일 궁금해요, 사실. 왜냐면 굉장히 단단해 보이셔서 차돌처럼 단단해 보이셔서. 그러니까 약간 크게 오해하시는 거죠. 크게 오해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심채영 박사님이 굉장히 단단하고 자기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걸 쭉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되게 마음도 여리고 항상 뭔가 이렇게 좀 더 잘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느꼈기 때문에 글쎄 그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도 어려울 만큼. 아니 근데 교수님은 사실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성취해내셨잖아요. 차곡차곡차곡.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제3자가 보기에는 뭐 큰 실패는 없었고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끝없이 항상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 항상 보였고 그렇죠 보이죠. 그런 것들을 언제나 사실 제가 그래서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도 아 저는 정말 물리를 사랑하는데 한 번도 물리의 사랑을 받은 적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눈에 많이 보였고 주변에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것 근데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있죠. 않았나요? 네, 있었고 있어요. 그, 찾게 되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아니 극복이라기보다는 그 어차피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가지고 계속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기대를 꺾어가면서 온 거죠. 언제나 뭔가 그 열등감이 저를 그 되게 드라이브하는 동기가 됐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되게 한 3년 정도 준비한 대작 영화가 또 있었는데 거의 투자 직전까지 갔다가 투자가 좌절돼가지고 영화가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임금 체계와 달라서 영화가 엎어지면은 다들 돈을 10원도 못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3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어요. 미안하다 야 내가 감독이 내가 아니었고 딴 사람이었으면 똑같은 시나리오로 투자 받았을 거야. 우리 와이프도 맞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는 어찌됐든 왜 위로인가요? 그네들을 다른 데로 좀 웃기고 위로해 주려고 하고 저도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어요. 야 그럴 필요 없어 또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숙명이야. 그러고 차에 탔어요. 대리 기사님을 불렀죠. 차에 탔는데 시동을 걸고 아 기사님 라디오 좀 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오디오를 킨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전에 CD 모드로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영화의 엔딩으로 쓰고자 했던 곡이 그때 돌아간 거예요. 영화네 영화.
현실이 너무 자규적이다. 네. 아, 진짜. 네. 현실이 더 자극이. 그 순간에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난 그 내가 그렇게 좌절하고 슬퍼하는지 몰랐어. 막 우울해. 펑펑 거예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옆에 같이 타고 있었을 거 아니야. 너무 가슴 아팠겠다. 맞아 맞아. 아니 자기 무릎 탁탁탁. 아 어떡해. 여기 누우라고. 누워가지고 김은이 무릎에서 막 그러면서 왔거든요. 그 영화가 이렇게 적이 되고 그럴 때 어떻게 입고 어떻게 극복했나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빨리 이걸 쓰면 또 그게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막 설레고 막 새로운 뭔가 아이템이 떠오르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림 씨 노래 중에 그 노래 좋아요.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미쳐지네. 돌려막기에 관한 얘기. 그렇죠. 그렇죠. 이번 영화 망했어? 다른 아이들. 이걸로 돌려. 이걸로 한 번은 걸리겠지.